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음식들이 많이 나오냐고요? 이번 영상은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습니다. 육아는 체력이잖아요. 물론 먹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산책도 하고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케이크는 빠질 수 없겠죠? 달달한 디저트도 먹어줍니다. 달달한 걸 먹었으니 칼칼한 것도 먹고 또 먹습니다. 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안 알려드렸네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시흥의 목감입니다. 아이들하고 갈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따오개 아동 문화관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다 보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색이 달라. 퍼즐도 맞추고 재밌는 놀이도 하고 색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지 뭐예요. 그래서 이동했습니다. 아이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확실히 주변에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메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고픈 만큼 빠르게 주문합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이 나왔고 빠르게 먹을 준비를 합니다. 짜잔, 햄버거.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네, 고기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뭐 하나 빠짐없이 다 맛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희 가족도 모두 만족하는 식사였습니다. 이제 바로 디저트 먹으러 갑니다. 들어오자마자 반기는 케이크들. 거기서 저희는 시나몬 애플 케이크와 딸기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녹차 라떼를 즐겼습니다. 바로 주변에 이런 카페들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오기도 좋고 데이트하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호로록. 아, 아이고 잘 먹는다. 디저트를 즐기고 나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아쉽지? 나 오늘 집에 못 가. 산책을 즐기고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저희들을 위한 해산물 코스 요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오신 손님들을 보면 가족 단위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딱새우가 아주 끝내줬습니다. 마무리로 내장밥과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맛있는지 쉬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고 난 뒤, 어때 아들 오늘? 재밌어. 재밌어? 아까와는 다른 저녁 야경을 보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저기 봐, 무지개 분수 있다. 인사이시! 어때? 집에 가기 전에 배부른 상태로 야경을 보면서 산책을 하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더라고요. 신났어요. 즐거웠습니다 오늘. 아, 행복했어. 배가 너무 부르다. 배도 부르고 눈도 즐거워. 우리 가족의 목감나들이 끝.